네, 이번에 풀어 문제는 평면곡선의 접선 파트고요.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 위의 점 p와 원의 점이죠. 쌍곡선 위의 점 q에 대하여 선분 pq 길이의 최소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네요. 원의 점과 쌍곡선 위의 점 사이의 거리 최소 어떻게 구하겠냐라는 얘기죠. 자, 일단은 이 글만 보고는 이해가 좀안될것 같으니까 만족하는 좀 그림을 그려놓고 문제를 해결해야겠네요. 자, 일단은 쌍곡선을 좀 먼저 그릴게요. 자, 쌍곡선은 어떻게 돼요? 점근선이 지금 y는 x인 이러한 쌍곡선이 그려지겠죠. 그래서 이쁘게 그리고요. 그래서 점근선 삐뚤었네요. 자, 그래서 여기가 1 지나면서 이렇게 쌍곡선. 자, 여기도 1 지나면서 이러한 쌍곡선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얘가 얼마? 0,2를 지나죠? 따라서 0,2를 지나면서 반지름이 1인 원을 하나 그려줍시다. 이렇게. 맞죠? 1이 되겠다. 자, 그래서 원위의 움직이는 점 P와 여기 쌍곡선까지의 거리의 최소가 되는 그 거리를 구해보자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이런 거죠. 우리가 여기 위의 점에서 여기서 가장 가까운 거리는 일반적으로 원위의 점과 어떤 점까지의 거리 최소는 우리 어떻게 구해요? 이 점부터 우리가 중심까지의 거리에서 뭘 뺀다? 반지름을 뺀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반지름의 거리는 일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다? 이 점과 이점 사이의 거리를 일단 최소를 구해야겠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요 전체 길이에 먼저 최소 구하세요. 뭐라고요? 원의 중심부터 포물선까지의 거리의 최소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왜? 이거 빼면 그게 최소가 되니까. 그럼 이건 어떻게 구하냐? 점부터 곡선까지의 거리 최소는 다음과 같이 구해요. 보세요. 여기에서 이 거리와 얘가 최소가 되려면 여기에서 해당하는 접선이 있죠. 보이시나요? 얘랑 모일 때 서로 수직일 때. 언제요? 점과 곡선거리의 최소는 우리가 어떻게 구한다고요? 이 점에서 우리가 이 점을 연결했을 때그 직선과 해당하는 위에서의 접선이 서로 수직일 때그 거리가 항상 뭘 갖는다? 최소를 갖는다. 이걸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의 점을 A, B라 잡았을 때이두점 사이의 기울기와 이 접선에서의 기울기가 서로 수직을 만족하는 A, B만 찾는다면 우리 이 점과 이 원의 중심부터 거리에다가 반지름을 모으면 되겠다. 빼면 되겠다. 그게 최소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래서 해볼까요? 그럼 일단은 뭐 해야 됩니까? 이두점 사이의 기울기를 구합시다. 0,2와 A, B 사이의 기울기. 뭐예요? A 빼기 0. 그리고 B 빼기 2가 되겠죠. 곱하기. 뭘 곱한다?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그럼 얘를 음함수 미분하면 EX-EY의 DY, DX가 되겠고요. 얘가 0이죠. 그때 여기다 A랑 B를 집어넣은 기울기를 구하라. 그럼 DY, DX는 뭐가 돼요? DY, DX는. 얘를 넘어가서 얘를 나눌 거니까 얼마다? B분의 A가 되겠다. 보이시나요? 얘를 넘어가서 B를 나누니까 B분의 A. 따라서 우리는 뭡니까? 얘와 b분의 a를 곱해서 얼마가 되는? 마이너스 2를 만족하는 그런 점을 찾겠더라. 자, 그러면 요거를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요게 좀 지워지네요. 따라서 여기다가 b를 곱해서 b-2는 마이너스 b가 돼서 결국엔 2b가 2, b가 1이 나오겠구나. 됐죠? 그럼 b가 1이 나오면 어떻게 해? b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죠? b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여기 위의 점인 거니까. 그럼 A가 얼마가 돼야 돼요? A 제곱이 2가 돼야겠네요. 따라서 A는 루트 2가 되겠다. 됐어요? 이게 뭐라고요? 지금 원의 중심, 그러니까 한 점부터 지금 쌍곡선까지의 거리 최소가 되는 점을 찾은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풉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이 점부터 어디까지의 거리를 찾고 중심까지의 거리, 원의 중심 0,2죠? 그래서 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고요. 따라서 거리를 선생님이 L이라고 할게요. 길이. 그래서 PQ 길이 최소값, PQ라 쓸까요? PQ 길이. 그래서 PQ 길이는 자 어떻게 되겠냐? 얘의 최소값은 루트의 지금 이 점과 이점 사이의 거리. 얘가 x고 얘가 y죠. 따라서 얘뺀 거의 제곱 2 더하기 얘의 제곱 얼마? 1에서 뺀 거의 제곱에서 얼마를 빼겠다? 반지름 얼마? 1을 빼겠다라는 거죠. 그게 거리의 최소가 되겠다. 그래서 얼마입니까? 루트 4 마이너스 되겠다. 자, 이거는 그림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어떻게 했다고요? 지금 원위의 움직이는 점 P와 그리고 쌍곡선 위의 점 Q에 대해서 이 거리의 최소를 찾고 싶었는데
항상 우리가 원의 점부터 어디까지 곡선까지 거리 최선을 원의 중심부터 반지름을 뺀다. 하지만 반지름을 일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이 점부터 곡선까지 거리를 최소를 찾을 건데 그거를 어떻게 찾냐? 한 점부터 곡선까지의 거리 최소는 우리가 요 위의 점을 잡았을 때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와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서로 수직일 때 우리는 뭐다? 항상 거리가 최소가 된다. 이걸 알았다면 우리 어렵지 않게 이 A, B라는 점을 찾아서 결국에는 요거와 중심 사이의 거리 반지름을 뺀 걸 이용해서 이 PQ 길이의 최소값을 구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